네, 축하합니다. 그래요. 우리, 작품 멋진데? 그래. 우리 이 작품이 지금 리프레스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야? 그래요. 작품 설명 좀 해줘요. 이제 서양의 메두사랑 동양의 청룡을 같이 이제 조화롭게 배치해서 동서양의 조화로운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요. 굉장히 뭐랄까 이게 아주 세련된 그런 느낌들이 그런 것 같은데 평소에 이렇게 뱀을 좋아해요? 평소에는 좋아한 적은 없는데 이제 메두사를 그리다 보면서 관심이 많이 생기긴 했어요. 그래요. 뱀이 곳곳에서 등장을 하는 것 같아? 볼수록 매력이 있는 동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평소에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좀 편견을 깨고 싶은 거를 말하고 싶었거든요. 편견. 사람들이, 메두사 하면 이제 무서운 이미지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뱀도 이제 사악하거나 악마의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용도 이제 서양에서는 악마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실 동양에서는 신성하고 그런 신적인 좋은 이제 길조로 여겨지는 동물이고, 서양과 달리, 그리고 이제 뱀 같은 경우도 재물을 상징한 뜻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을 좀더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그런 작품들을 이번에 예를 시작으로 많이 나타내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요. 아주 이게 지금 포슬린으로 시작을 했던 작업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작품들이 굉장히 아주 컬러풀하고 재밌어요. 이 작품도 한번 소개 좀 해줘요. 이 작품은 이제 제 모든 작품들이 거의 다 이제 컬러풀하기 때문에 그 컬러풀한 작품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이제 메두사의 모습이 물감을 이제 입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한 거거든요. 제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도 되면서 이제 메두사 머리도 표현하고 이게 물감이 이제 내려오면서 다른 이런 여러 작품들이 탄생한다는 과정을 그린 제일 초창기에 해당되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얘는 이제 메두사가 부엌에서 빵을 이제 굽는 모습을 이제 표현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이제 표현하는 그냥 만화 같이 재밌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재밌어요, 아주. 네. 이 작품은 이제 메두사의 무서운 이미지보다는 약간 여성이다 보니까 좀 매력적이고 관능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이제 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이제 뱀으로 표현해서 풍성한 느낌도 주면서 또 약간 뱀의 그런 독특한 매력도 같이 넣은 그런 작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메두사랑 뱀이 서로 교감을 하는 이제 그런 작품인데 아무래도 자기 머리에 있다 보니까 서로 통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이제 마주 보면서 눈을 감아도 서로 통하는 게 있다는 거를 표현한 교감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 이게 사실은 좀 으스스한 그런 분위기의 작품들인데 전혀 또 그렇게 안 보이고 되게 이렇게 뭐랄까 친근한 그런 느낌으로 색을 또 약간 몽환적으로 그래요. 표현하고 싶어서. 아주 팝아트적인 어떤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요. 아주 뭐저 위에도 작품이 있는데 계단이 있어서 지금 올라가기 좀 그렇고 전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었겠어요. 네, 좀 학교 그래요. 다니면서 그래도 해서 힘들죠. 전시 언제까지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고. 15일부터 2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21일까지? 네. 그래요. 여기 아리수 갤러리, 네, 인사동에 아리수 있는. 갤러리. 그래, 많이 오세요라고 이렇게 네, 많이 한번. 오세요. 그래요. 다시 한번 축하하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